완전 따뜻한 봄날이에요. 우리 여섯 번째로 태어난 올해 2000 아니지 올해가 아니네요. 한 번에 이제 아무튼 가임기 소들을 임신시켜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여섯 번째 태어난 소인데 복삼 복육이 복육이 이름 뭐라 지를까? 아무튼 숫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짝짝짝짝. 지금 3월이라 그런지 아주 따뜻해서 그런지 털도 금방 마르고 아무튼.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 보이고, 아이고, 잠깐만. 얼굴 한번 닦으시고, 아이고, 잘생긴 얼굴에 우유가 묻었으니. 아이고, 일어나 보실 거야? 일어나 보실 거야? 그래, 한번 일어나 봐요. 잠깐 쉬었다, 그러면은. 아니, 쭉, 계속, 한번 쉬어. 먹을 거야. 응. 이렇게 서서, 앉아서, 이 자세로 먹어본대요. 아유, 숫송아지라 그런지 아주 힘이 좋습니다. 빠는 힘도 좋고, 엄마가 초산인데, 1시 26분에 일파수가 터지고, 이제 1시 46분에 이파수가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 딱 1시간 만에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지금 작년에, 가임기 소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로 낳는 송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이 5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복 여섯 번째인데, 복육이라고 해야 될지,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될까? 응?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닦아줘야지. 이렇게 젖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나오게끔 지금 뭉쳤어요. 이제 초육이 때문에 얘가 초산이야, 초산. 초산이라서 사이가 초산이기 때문에 여기 젖을 이게 젖이 지금 요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아이고 여기 뭐야 이렇게 여기가 젖 끝이 초산이라 하지 젖이 뭉쳐 있어. 따뜻한 물로 지금 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젖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좀 풀어줘야지 지금 뭉쳤어. 묻히고 딱딱하고 깨끗하게 뒷발에 채이지 않게 이렇게 살살 젖이 원래 첫 조이는 작아지고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 봐요, 나오는 거. 나오죠? 기술이 좋네요. 어떻게 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나오죠? 오, 잘 짜는데요? 이거 봐요. 이야, 잘 짜네요. 이쪽 것도. 이쪽도? 우리 사이, 뭐야, 우리 사이.
사이야. 조건은 아직 안 돌았네요. 조시. 아직 좀만 더 따뜻하게. 사이야. 아, 나오네 이제. 또 나와요. 이제 나오죠? 나오죠? 나오네요. 예, 다 이제 다 나왔어요. 깨끗하게 버려줬어요. 짜서 이렇게 젖을 이렇게 포비돈으로 해서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끝.